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지시죠. 그런데 한마디 추가해야겠습니다. 부정합격 처리의 소극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합격시킨 행위 그 자체를 엄단해야 합니다. 부정합격한 사람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 부정합격시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칙이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철퇴를 가해도 부족한데 현실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요? 네, 방금 채용비리 문제로 이제 시작을 해주셨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그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안미영 검사가 제기했었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요.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셨지만 그 부정 합격 당한 사람, 그러니까 합격된 사람보다도 이제 부정 합격 시킨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리 기관장 제재하고 처벌하는 거, 채용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는데 네.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들에게 주어진 불이익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일단 현실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다라는 건데요. 네, 그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 7곳의 현황을 파악을 했더라고요. 예.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 그리고 이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 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표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임이 돼야 이후에 취업 제한도 되고 뭐 퇴직금 감액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채용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사표를 그냥 이제 내고 나온 꼴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이후에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좀 허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네. 공공기관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해임인데 해임이 되면 이제 향후 3년 동안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퇴직금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관련법이 아니라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부는 해임이든 의원 면직이든 퇴직금에 차이가 없다. 비리 기관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취업 제한과 취업 제한을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 처리 당하면 재판에서 네.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때 효력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죠. 쉽게 행정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네, 해임이랑 의원 면직 자체가 느낌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럼요. 네. 이거 당연히 다르죠. 네. 느낌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오는 불이익이 다른 건데. 그렇죠. 뭐 제재하는 거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는데요. 네. 파면이 되면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요. 퇴직금도 이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이제 기관장에게 이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정부에 물었더니요. 예. 공공기관의 총괄하는 부처죠.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좀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좀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근거를 넣으려다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국회에다가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이제 파면 혹은 뭐 일률적인 퇴직금 감액 규정을 각 공공기관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을 했습니다. 남이 한번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뭐 적극 안 나서고 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참고로 그 지난달 말에 통과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개정안을 보면요. 네. 채용비리와 연루된 기관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또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은 기관장은 그 명단을 공개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네, 담겼습니다. 야, 더 강화해야 되는데요. 손방망이라는 표현이 정말 무색할 정도인데 이 정도가 되면. 네. 뭐 걸려도 별로 불이익 없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혹시라도 이 채용 비리가 만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지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지시를 내렸는데 정부 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엇박자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으로 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혐의는 이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음흠. 그런 일이 뭐 이제 설사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뭐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등 이렇게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그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허위 진술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이제 검찰이 전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다스 소송비가 기재된 청와대 문건 음흠. 이거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다 이런 예. 입장을 보였고요. 뭐 삼성 소송비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고 에이킹 건프가 무료로 도와준 정도는 좀 알고 있다 이런 음흠.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뭐 10만 달러 이건 인정했다면서요? 네, 원세훈 정 그 국가정보원장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건넸다는 10만 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요. 김유롱 여사가 받았던 거죠. 그렇죠. 예. 어디에 이제 사용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 김유롱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었죠. 예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은 큰형 이상은 씨 명의로 이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에 사용한 사실,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빌린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빌린 자금에 대해서 뭐 아무리 형제관이라고 하지만 차용증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네. 이자를 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한 뒤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그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다스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발견이 됐죠. 네.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국가기록원이 이제 지난 10년간 국가기록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또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관리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관리혁신 TF가 지난달에 이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오늘 이소영 국가기록원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 건데 네. 국가기록에서 이제 촉발된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원장은 이제 혁신 TF에서 진상 규명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반출했다 이런 논란에 비친 그 이지원 시스템 이관 문제가 있고요. 예예. 예. 또 1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같은 이제 11개 사건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반성과 교훈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음흠. 그런데 이제 혁신 TF가 제기했던 것 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록 분야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블랙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이제 검토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이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지금 양아랑 기자가 대신 전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그동안 국가기록원장은 행정 이제 안전부에 있는 이제 1급 공무원들이 이제 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사실 지시한 대로 특히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했는데요. 네. 저희가 국가기록에서 T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이제 그 이재명 시스템을 이제 반출했다고 하는 논란이 있을 때 예. 이게 이제 기록 사본이었거든요. 이지원 사본이었는데 예. 이지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본이 아니기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당시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10명을 고발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고발장까지 써준 것을 저희가 예. 이제 TF 활동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발장까지 써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사실상 원본을 다 이제 초안을 써서 네. 이대로 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그걸 국가기록원 이름으로 사실 그거를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독립성 훼손의 아주 중요한 이렇게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그 상상력이 너무 지나쳐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말씀하시니까 네. 특정 정권이 이전 정권의 어떤 그 기록을 그냥 슬쩍 들여다보기 위해서 국가 기록원을 압박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기우입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 기록이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지금 정권에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예. 예 후임 정권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뭐 보통 이제 30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 이제 각 정권마다 생산을 했는데요. 예. 이 기록들을 이제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얻거나, 네.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서 열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사실 그것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약간의 의심들을 사실 좀씩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그렇게 무단으로 봤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TF 활동 과정에서 그것도 점검을 하셨어요? 네. 그런 사례들은 이때까지 뭐 대통령 기록물법이 생기고 나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걸 네. 열람했다고 하는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옛날처럼 뭐 그러니까 그 종이로 돼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문서다 보니까 만약에 그 접근을 했으면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접근을 했는지, 그 예. 패스워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예. 아, 사실은 그 과정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네, 몰래 엿봤다면 사실은 흔적은 남게 돼 있기 때문에 추적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하. 상상력이 지나쳤군요. 제 상상력이.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진상규명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가기록원장이 이건 무슨 네.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록원의 지난 이제 10년 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 고발을 대행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록 같은 것들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이제 특정 뭐 정파의 편을 든 듯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예.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네. 이걸 한교안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대행 대리 지정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기록원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석을 내렸거든요. 아하, 예.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을 하고 네. 앞으로 좀 객관적인 좀 이렇게 전문 기관으로서의 네.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한국사에 따르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사초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시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인 기록, 임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데 네. 현대 와서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14 남북 정상회담록을 예. 당시에 이제 남재중 국정원장이 이 무단으로 사실은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예. 이 기록은 근데 보통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25년에서 30년 동안 사실은 남북이 다 이제 비밀로 합의를 했는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될 기관인 국정원이 그것을 이제 공개해가지고 사실상 현대판 사활을 일으킨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욕보이기를 한 것이고 예. 또 NLL 포기 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 매도를 하는 그런 일이 예. 벌어졌는데 이게 뭐 사실은 그 연산군 시대 때 벌어졌던 무호사와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무호사와.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 국가기록원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뭘까요? 우선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단추는 깼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소연 원장은 행정자치안전부의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이 이제 임기 3년을 보장받고 이제 원장으로 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원장 자체가 독립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첫 단추를 잘 깨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대통령 기록 관리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색합니다. 이 헌법기관이 대통령기록을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기록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미국처럼 개별 대통령 기록관 제도로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좀 관리의 독립성을 좀 보장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독립적으로 관리가 됐는데 네. 지금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또 지적을 해 주시네요. 네, 맞아요. 무오사화였어요.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앱 시간인데요. 자,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볼까요? 네, 국방부가 현 정부 임기 중에 군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열었는데 군 복무 단축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가능한 한 임기 안에 이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 복무 단축이 좀 안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미래 이제 전장 양상이 변화가 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현대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계속할 거고 또 이와 함께 이제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는 대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 이게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억측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정부가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해서요. 평균 2,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그 연봉을 대기업 수준까지 평균 3,8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하는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이제 면제를 받고요. 또 전월세 보증금도 아주 낮은 금리로 어느 한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이 창업을 하면 뭐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요. 네. 5명 이상의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을 때 올해 상반기부터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오늘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올해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는 건 당연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인데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돼서 갈 수 있는 효과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관짓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는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그들을 보호한다. 그들이란 우리란 나라를 겨냥한 거고요. 네.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이제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 2천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날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눈감아줄 수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늘 밤에 이제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네. 미국이 이제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뭐 관세를 좀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좀 압박을 해서 얻어내려 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 감각이 좋다고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보 문제까지 이익 문제에 결부시켜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장사 감각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을 이르면은 내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치적인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인 당위성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야사당과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말을 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국민 투표 시기 6월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속 한 10월 정도를 고집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들도 이제 개헌안 합의가 되면 시기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네. 다만 이제 심 전 대표가 좀 못 박은 것은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이제 시기만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이 개헌안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봤는데 네. 그 시기 문제 이전에 이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싸고 이 시각차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협상